안녕하세요. 환희의 백야식당입니다. 이번 요리는 비타민 볶음이에요. 네, 비타민은 보통 샐러드에 많이 사용돼요. 그렇지만 볶아도 맛있는 야채라는 거. 물론 재료가 재료인 만큼 메인 디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요리와 함께 사이드로 즐기면 딱 좋은 그런 음식이죠. 아, 그리고 반찬이라던가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도 탑샷입니다. 오랜만이죠. 사실 이 요리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꼭 만들어보세요. 그러려면 일단 비타민이 있어야겠죠. 자, 이게 비타민이에요. 샐러드 메뉴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양상추 어린이깡에 섞여있는 예쁜 야채예요. 예전에는 시장이라던가 수입마트에 가야 볼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큰 마트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 비타민은 이렇게 아랫부분을 잘라줍니다. 크게 작으면 그냥 요리도 괜찮아요. 단 그렇게 한다면 잘 씻어줘야 돼요. 그 밑둥에 흙이라던가 먼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 마늘. 빵! 예, 그 다음에는 대파 쓱쓱 썰어줍니다. 그리고 친구의 친구 생강 또 이렇게 준비 끝. 자, 그럼 이따가 아니라 소스 만들게. 짠. 예, 야채볶음에는 여러 종류의 양념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소금, 간장, 굴소스, 팥붕, 화이등처럼 된장 베이스 양념도 좋죠. 예, 그렇지만 저는 이거 액상 치킨 스톡. 약간. 소금 약간, 청주 약간, 그리고 물. 잘 섞어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소스가는 짜다. 아무튼 이렇게 소스 만들기 끝. 자,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슉. 예, 여기서 잠깐. 환희님 비타민이 없어요. 다른 재료 뭘 쓰면 되나요? 예, 비타민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조리법에 어울리는 야채는 있어요. 첫째, 시금치. 그리고 두 번째, 유채. 대체적으로 이 피연하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야채예요. 네, 이 두 가지는 구하기 쉬울 거예요. 네, 그리고 소스. 액상 치킨 스톡을 썼죠. 이거 농축육수 아닌가요? 소스처럼 쓰다니 약간 생소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용법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중국식 볶음류 중에서 소금하고 간장 그리고 육수를 맛을 낸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지금 좀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내고자 할 때 그렇게 해요. 볶다가 소금이나 간장 딱 뿌려요. 그게 간해요. 그다음에 육수를 딱 뿌려가지고 완성을 해요. 즉 한편으로는 즉 간이 되어 있는 그런 육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액상 치킨 스톡에 물을 희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간이 되어 있는 육수가 되죠. 예, 네, 그런 원리예요. 물론 육수를 직접 뽑아서 요리한 편이 더 좋죠. 남자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 깊은 맛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더운 날에 육수를 끓이면은 정말 덥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 끝났으면은 가볼까요? 자, 이렇게 다시 등장. 예, 결론은 액상 수도권 소스가 될 수도 있다. 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줄 거예요. 참고로 이 요리는 정말 정말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부르시고 키친타올 신고 기름을 두르고 대파, 마늘, 생강, 고추 그리고 비타민을 넣어주세요. 팬을 딱 돌지 마세요. 그냥 한번 쓱 뒤집어주는 겉모습. 그리고 아까 만든 소스 뿌려주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채반에 부어줍니다. 물기를 털어내고 접시에 쳐. 짠! 자, 이렇게 비타민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네, 보시면은 그냥 비타민 볶음이에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네, 같이 먹으려고 박수 방글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삭아삭한 게 신 부분에는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하늘한 잎사귀는 양념을 잘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미묘한 단맛. 자, 그럼 박수랑 같이 먹어볼까요? 사이드 메뉴 옆에 갖다 놓으면은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요리. 마지막 맛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식사 끝. 예, 정말 쉽죠? 재료를 손질한다, 소스를 만든다, 향신료를 볶는다, 비타민을 넣어 살짝 볶은 후 소스를 붓고 두어 번 쓱쓱, 채반을 올려 물기를 뺀 후 접시에 올리면 요리 완성. 예, 손질도 간단하고 그리고 본조리에서 걸린 시간이 매우 짧아요. 즉 순간식의 요리가 완성이 돼요. 즉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해먹기 딱 좋은 그런 메뉴예요. 근데 솔직히 더우면은 불 쓰지 말아야죠. 단 주의점이 있어요. 소스 간은 강하게. 왜냐면 야채는 익으면서 물이 나오죠. 만약에 소스 간을 딱 맞추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물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간이 싱거워져요. 물론 채반에 올리지 않고 소스하고 요리를 그대로 접시에 담다면은 그런 일은 덜해요.
간 이렇게 하면은 소스가 열기 때문에 비타민이 오버쿡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시금치, 유채도 마찬가지예요. 잎이 연하거든요. 뭐 배추라던가 청양채와는 달라요. 물론 소금을 직접 뿌려가지고 볶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고르게 간을 하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촉촉함이 좀 아쉽죠. 아무튼 이렇게 만드는 비타민 볶음은 볶음밥, 볶음면, 그리고 만두 먹을 때 사이드 것들이면 딱 좋아요. 물론 꽃빵, 거버, 쌀밥에도 잘 어울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에 더 맛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굿! 뚜!